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개요, 개관 보셨고, 이번 시간이요. 제2장, 입주자 관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입주자 관리에서도요, 문제가 보통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문제 다 맞추셔야 돼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2장 입주자 관리,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하나가 관리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규약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가장 쉽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관리 규약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은, 그렇죠. 관리 방법 결정하는 것, 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하는 것 같다. 그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예, 복습 많이 하셨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 관리 규약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하죠? 관리 규약 준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규약 만들 때 준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관리 규약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리 규약 준칙은 누가 만드냐면,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만들어 놓은 관리계약 준칙을 가지고 관리계약을 만들어요. 자, 이 시도지사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되나요? 많죠. 그러니까 다또 틀리면 안 되니까 시도지사 만들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포함해라라고 하는 포함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준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준칙을 어떻게 해서 참조하여 관리 규약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별 내용이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출제가 돼도 뭐 이건 거의, 예,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긴 좀 뼈대를 잡고 살을 얹혀야 돼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려면 동별 대표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자격 요건을 봅니다.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6개월 살았느냐? 입주자냐? 뭐,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예. 또, 동별대표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동별대표자가 또될수 없죠. 이건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격 사유, 요거는 3개월, 4년, 5년. 이렇게 이제 자, 3, 4, 5와 관련해서 이제 기억을 하실까요? 내용에서 한번더 참조를 할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살을 얹힌다 그랬죠? 네, 이렇게 이제 뼈대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뽑는데, 이렇게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동별대표자 선거구라고 하고,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뽑냐면 한명 출마한 경우하고 두명 이상 출마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명 출마한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 등이 뽑으니까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서 투표한 과반수를 득표해야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두명 이상은 이건 무조건 다 득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보다 한 명이 더 수월해. 아니, 한 명보다 두명 나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이건 다시 투표할 수도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별대표자 잔뜩 뽑히면 이제 구성을 하려면 임원을 선출하면 돼요. 자, 임원을 선출할 텐데,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 구성원, 아까 그 뽑힌 사람들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뽑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거 회장, 이사, 감사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뽑는데, 단,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500세대 이상이고, 세대 이상이고,
맥스 때 이상이고 회장과 감사는 이렇게 뽑지 않아요. 요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면 전체 입주자 등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뽑는 방식은 이제 한 명 출마하는 경우와 두 명 이상 출마하는 한 명 출마하는 경우와 두 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조금 달아요. 한 명 출마했을 때 이렇게 과반수까지 전체 입주자가 투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에 그렇죠.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한 과반수 득표입니다. 두 명 이상은 뭐 다 득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임원이 선출이 되면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모여서 의결하고요. 의결은 이제 우리 이제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정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학습을 할 거고, 구성은 3분의 1로 하는 것, 3분의 2로 하는 것, 과반수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 임시회의 소집할 때, 이때 입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하자 그러면 14일은 해야 돼. 자, 요거는 요건 배웠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나머지 이제 의결 사항은 일반적인 의결은 전부 과반수로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요 이제 그 시험에도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입자 대표의 구성원에 대한 윤리 및 운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 운영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강행 규정이에요. 예, 이건 시장 등이 실시권자. 이렇게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제 3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건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이제 의결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요 이제 선출에서 하나 이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임이죠, 해임. 그래서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뽑는데 그만두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선출의 방법으로 합니다. 선출의 방법. 해임은 선출의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별대표전 해임하고 이렇게 뽑힌 사람은 이렇게 해임하고 이렇게 뽑힌 사람은 이렇게 해임하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자들에 대한 해임의 방법이에요. 결국 선출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지금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지금 투표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그죠? 투표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끼리 투표하다가 두 명 이상 나왔는데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감시해야 되죠.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돼.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공동주택 자체 선관위가 있고, 구시군의 선관위,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데, 이렇게. 구시군 선관위에서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구시군 선관위에서 두 가지를 관여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선관위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로 나왔을 때 구시군 선관위에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 지원을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기표대 뭐 이런 거 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 이거 세대수 관계없이 빌려주겠죠. 근데 직원도 한 명으로 위촉을 해요. 이건 다 해줄 수는 없죠. 직원이 뭐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500세대 이상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만 그래요? 그럼 왜 그럼 500세대 이상만 직원이 직접 나와서 심판을 보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500세대 이상 회장 감사 선거를 주민들이 직접 하니까 여기서 싸움 나면 큰 싸움 나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구시군 직원 한 명을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골격이에요. 골격이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 이론과 이제 문제 부분을 이제 검토할 텐데요. 예. 그렇죠. 구시군 선관이 지금. 예? 그렇죠. 이제 위촉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굉장한 거죠, 그죠?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획기적인.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직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률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이미 강행 규정 잘 말씀하셨는데 이 선관위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죠. 구성을 합니다. 왜 구성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구성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싸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누구를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뽑았어요? 동별 대표자. 이건 누가 뽑았어요? 회장 감사. 그래서 목적을 얘기할 때 선관위가 왜 구성되느냐 하면 동별 대표자 회장 감사를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임원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문제 패턴으로. 아, 요게 이제 해임의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선출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제 똑같지. 근데 요거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왜 이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해임해라. 자기네들끼리 뽑았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해임하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건 주민들이 뽑은 거니까 주민들이 해임하는. 아주 이해를 하면 간단합니다. 자, 7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관리 규약 준칙. 포함사항 이렇게 나와요. 준칙 누가 만들었다고요? 시도지사 포함사항 스물 몇 개 있어요. 포함사항이 많죠? 26개나 돼요. 그죠? 3-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문제로서 한번 볼 거고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관리규약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 그리고 그 종호표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종호표상으로 이제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호표 반드시 신의 시간을 수정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먼저 봐요.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 보시면 이제 구성 자격 또 79페이지에 임원 뭐 지금 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해임, 회의 소집 의결.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동별대표자의 선거관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볼 거예요. 1번 보시면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 회장감사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해임하기 위해 자체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그죠? 그 지문이 많이 틀리는 지문이에요. 2번은 결격사유고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잘 안 틀리는 지문이 있고요. 맨날 봤는데 틀리는 지문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맨날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많이 하고 문제로서도 할 겁니다. 운영교육도 뭐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임차인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와 굳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 임원 구성이 다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경우는 이제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요 두 개는 한 문제씩 나오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실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좀 난이도 있고 또 오래 나올 수 있는 부분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거는 사실 이제 층간소음하고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요거 물론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공동 주거 이론이 나오면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쪽은 난이도가 좀 있고 이건 또 신설됐고 신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 완전히 아셔야 되고 이건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늘 나오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일단 예, 요 지금까지 한 부분을
문제로서 우선 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자. 86페이지 보시면 예, 1번 보시면 사용자 의무가 아닌 거. 장기성 충당금 소유자가 납부하죠? 뭐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 2번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니은번 보시면 피선거권.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니을번에 장기선 충당금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관리규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뭐, 요건 이제 관리규약은 누가 만드냐, 뭐, 준칙은 누가 만드냐, 뭐, 요거 위주로 많이 문제가 구성됐어요. 지금도 2번 보시면 준칙을 누가 만든다고 써있어요. 예, 네, 근데 원래 누가 만들어요? 시도이사가 만들잖아요.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고, 87페이지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또 준칙은 누가 만든다고 나왔어요? 입주자 사용자. 누가 만들어요? 시도지사. 아이, 뭐, 그러니까 준칙은, 뭐, 준칙과 입주자 대표회의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기도 하지만 워낙 간단하고요. 자, 5번 문제 관리계약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계약을 참조, 관리계약 준칙을 정한다.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하죠.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규약은 준거가 되는 게 아니라 준칙이 준거가 되는 거죠. 2번. 예, 문제 다 어느 정도 체크해 오셨죠? 제가 이렇게 임의로 한 번씩 풀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핵심되는 포인트만 딱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3번의 장기선 충당금의 유효율 사용 절차는 장기선 충당금 편에서 아주 완벽하게 공부할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지만 시간 들여서 할 겁니다.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 하자부수제도 행위허가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 실무가 순간순간 지문에서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장기선 충당금의 유효율 사용 절차는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 4번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체가 제안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 면동이 한다. 맞죠? 뭐 6번 준칙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걸 몇 번이나 물어봐요. 기출문제에서. 그죠? 1번 잘못됐습니다. 7번입니다. 입대 구성. 이제 입주자 대표의 문제인데요. 2번 보시면 최초의 동결대표자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 물론 이제 이게 요건인 건 맞아요. 알죠? 그죠? 근데 최초라든지 공구별 입주라든지 이런 거는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요. 3개월 이내 입주대표 구성하려는데 6개월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그 조항 적용을 받지 않죠.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하나만 요거 지금 체크할 거예요. 7번에 4번 보시면 거기 정오표 나눠드린 정오표 보시면 7번에 4번 있습니까? 89페이지? 뭐를 어떻게 고치라고 나와 있어요? 예, 네, 이사 및 감사에서 그냥 이사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왜 그랬는지 지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는 어떻게 뽑아요? 이사는 무조건 이렇게 뽑습니다. 구성원 과반수. 이사는. 근데 감사는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500세대 이상이면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잘못된 거죠. 세대수 구분 안 했으니까. 감사가 들어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한다? 다이렉트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내용이 복잡해도 이사는 이렇게 뽑고 500세대 이상이고 회장과 감사는 이렇게 뽑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임원은 이렇게 뽑는다. 한 번에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자, 입자협회 이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요거 있는데요. 요것도 잘 틀리는 거라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동별대표자의 임기.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요 임원.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임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업무범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지금 대통령령, 국토부령, 관리규약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반드시 임원의 업무범위, 임원의 임기, 동별대표제 임기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감사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예, 맞죠? 예. 자, 8번 보시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요거죠. 결격사유 요 3, 4, 5인데 예, 요건 좀 설명을 드리면 3, 4, 5는 우선 3과 관련된 이야기. 요 3은 3개월인데 관리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 이건 4년이에요. 이건 뭐냐면 동별대표자를 사퇴를 하면 4년 동안 못합니다. 5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고 실형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업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격사유가 10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건 숫자와 관련하고 내용과 관련해서 요겁니다.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10가지를 공부하시면서 이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기억번에 동별대표제를 사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니죠. 4년이라 그랬죠. 관리와 관련해서 50만 원 아니죠? 100만 원이죠? 기억력.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돼요. 여기도.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9번 결격사유 또 나오네요. 그 13, 14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 13회 때 결격사유가 새로 생겼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아주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존에 동별대표자 하시던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예, 여러분들 13회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저 생생합니다 이거. 왜 우리가 입법 예고 같은 거 하잖아요. 개정하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그 댓글이라 그러잖아요. 뭐 의견서 이렇게 첨부를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 가지고 보통 입법 예고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요거 거의 100일 가까이 입법 예고 했어요. 이거 하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강한 의지로 문제로도 계속 내고 어쨌든 개정 뭐 신설 뭐 이건 이제 예, 말씀 안 드려도 예, 심각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9회 때 또 냈잖아요. 그죠? 아, 9번 문제 보시면 14회 때 이번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됐어요. 예. 서면으로 위임하면 괜찮아요. 예. 그러나 뭐 선관이라든지 3번에 사퇴 4년 관리비 사용 3개월 이상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 안 되고요. 예. 자, 10번 입자대표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입자대표는 구성을 3분의 1이 회의를 청구하거나 10분의 1 이상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아까 이제 회의에서 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이제 입자대표회의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나 임시회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해도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요. 고지문입니다. 자, 2번 입주대표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렇게 임원은 선출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틀려요? 읽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임원은 어떻게 선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회장은 이렇게 한다 틀립니다. 감사는 이렇게 한다 틀립니다. 감사는 이렇게 한다 틀려요. 회장은 이렇게 한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대수를 얘기를 해야 돼. 주의해야 될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2번 답이 되고 감사는 감사한다. 예, 예, 좋습니다. 11번은 관리단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집합건물법이고 딱 한 번 나왔었어요. 1번 선택하시면 되고 12번 보시면
입자대표의 구성은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물어봤겠죠. 여기 이거. 근데 거기에 재선정 있죠? 몇 번에 있어요? 4번인가요? 그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잘못 있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공격대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관리계약으로 정한 사항 집행하고요. 부각이, 뭐, 그러니까 2번처럼 뭐 승강기 사용료 이런 거 입자대표가 결정을 하고요. 3번 돌출물 설치행위 동의를 받아야,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지냐,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위탁 관리하면 주택관리 업자 선정하죠. 계약 기간은 장기수선 계획 조정 중입니다. 하자부수 기간이 아니고 장기수선 계획 조정. 하자 담보 책임기간 고려한다 그러면 10년짜리도 있는데, 아 좋겠는데 10년 하면 그렇지 않죠. 통상 이제 3년 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1년간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까지 하죠. 1개월 이내 입대 구성하면, 아유 이거 아니죠. 3개월 이내 하라 그랬어요. 예, 입주자 대표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느냐? 저 임원이 회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 이사 두 명 이상, 감사 한 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네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0세대 이상은 회장 감사를 선출할 때 전체,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500세대 이상은 회장 감사를 선출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럼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이렇게 동별대표제 임기는 어디서 정해요? 이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요 질문은 탁 잡고 갑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자, 15번 권한 의결사항이다. 옳은 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5번 보시면 공용시설물 사용료 대표적인 게 승강기 한번 움직이는데 5,000원이다 만원이다 이거 입주자대표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5번. 1번 보시면 관리규약은 제정안은 처음에 사업주체가 제안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아니고, 뭐, 2번은 뭐, 말도 안 되고, 3번 보시면, 다 과반수죠? 3분의 2는 재선정할 때만 나와야 되죠? 뭐, 그렇습니다. 전유 부분은 뭐, 이거는 입주대표이든 뭐, 관리처는 신경 안 쓰죠? 예, 뭐, 잘못됐습니다. 자, 16번이요. 입주대표회의에 관한 이야기다. 옳지 않은 건. 동별대표자는 선거구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게 이제 17회 때 해임이 이제 요 규정 이제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해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어떻게 선출해서 한 명?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임한다. 맞죠? 예. 2번은 잘 알 수 있고, 3번 대리권이 없으면 안 돼요. 배우자라고 그래도 동별대표자 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오셨던 문제하고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틀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오답 노트, 오답 문제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거 줄여나가시고 꼭 바꾸셔야 돼요. 자, 4번 입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그 우리 이제 입대 구성신고라든지 관리방법 결정신고 하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몇 번 틀렸어요.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입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했는데 만족도 청취를 했는데 과반수가 서면 교체 요구를 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지문이 기니까요. 자세히 못 봐요. 근데 사실 틀렸죠. 입자 대표의 과반수가 아니고 입주자 등 과반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지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입찰 참가 제한은 과반수고, 그 다음에 재선정할 땐 10분의 1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입주자 등에게. 그죠? 그거는 좀 이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번처럼, 이렇게 입찰 참가 제한, 그럼 과반수다! 그럼 과반수! 그럼, 맞네! 그럼 그렇지면 안 되죠. 구성원 과반, 입대 구성원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죠. 자, 5번. 이게 실무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7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날 잘 주무셔야 돼요.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지 보면 지문이 길어서요. 한 3번쯤 읽으면서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러면서 풉니다. 어쨌든 전날 잘 주무시려면 평상시에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자, 뭐 임기가 대통령령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2년 한 번만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왜요?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에 있는 이야기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리규약에 있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로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야기.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규약은 누가 제안해요? 사업 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예, 맞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고 직접 보수 공사는 관리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이건 올해도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이거죠. 자, 비용을 지출하려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또 집행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17회도 나왔지만 16회도 나오고 18회도 나왔어요. 17회도 나왔고 16회도 나왔습니다. 계속 연거푸 나오고 18회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계속 개정도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을 하겠다. 이건 다 입주자 대표회가 합니다. 선정과 집행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쓰겠다. 이거는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가 하는데 집행은 관리주체가 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올해 하나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올해 요런 패턴으로 하는 게 하나 새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뭐 사업자나 이렇게 이제 대행을 주거든요. 그 대행 사업자 선정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 청소, 소독 뭐 이런 다 관리 주체가 선정해서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뭐 어렵지 않아요. 회계관리에서 한 번 더 할 텐데 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4번 주민운동시설 위탁. 예, 그 다음에 임대 계약할 때, 어린이집 임대 계약할 때 입주자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용하는 입주자 등에 임대 동의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18번 문제 보시면 사업자는 입대 구성에 협력하죠. 관리비 예측은 언제 인계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업처 관리 세 가지 중에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통지하는 때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통지하는 때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으셨나요? 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잘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거는 계속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정확히 이해합니다. 2번 관리 주체는 경비 청소 이런 것들 다 선정하고 집행하죠. 근데 요거는 약간 요 패턴인데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집행하는 건 맞죠.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뭐하냐? 감사하니까 입찰 과정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문처럼 참관하여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갑자기 미국 출장 갔어요. 그러면 봉투를 개봉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관해야 한다가 오를까요? 할 수 있다가 오를까요?
할 수 있다가 옳겠죠. 그래서 요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행이냐 임이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가령 사업주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그런 것들은 기억을 꼭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면 좀 필요로 합니다. 의외로요 문제가 이런 게 많고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답을 내는 건 달라요. 정말 이 떨어지신 분들도요. 뭐 일사천리로 줄줄 차고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져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면 이게 포인트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문을 딱 보고 뭐 가령 포인트를 먼저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재선정 그러면 아 10분의 1, 3분의 1 뭐 입찰 참가 제한 그럼 10분의 1 이런 걸 뭐 아, 과반수죠 입찰 참가 제한 이걸 미리 다 정리하고 있어. 그 지문이 나오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제대로 썼나 틀리게 썼나 이걸 확인해야지 시간 내에 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 주관식이 16개인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왜?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으니까.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함정에 계속 유도. 여러분들 그 참 달콤한 말로 이렇게 유혹해서 함정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못 찾아냅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 어때요? 다 지문이. 예, 이거 다 정신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법규에서 막 한참 막 그 암기한 거 막 끄집어내오다가 실무로 딱 넘어가면 좀 간단하겠지. 아,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책에 밑줄 그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 내서 시간이 없는데도 요약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핵심을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정리된 거를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해서 동별대표자 구성하려면 동별대표자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임원선출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쫙 히스토리가 나와줘야 아 어디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디는 어디서 틀릴 수 있고 뭐 이런 건 강행 규정이고 뭐 이런 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딱 보면 시험 문제를 위에서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집어내야지. 그래야 실무는 65점 맞아요. 그렇게 해야. 왜? 한 20점은 모르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범위 밖에서. 누구에게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8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 그랬죠. 합격하는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합격을 꼭 하셔야 돼요.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십시오. 뭐 기분 좋게 하고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또 협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합격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인가 거기서 여기서 강의하시고 합격하신 분 주택가서 협회 강의 할 때 또 들으러 오십니다. 근데 야, 저 양반 뭐 강의 대충 해가지고 아, 저 양반 강의 듣고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 해오시고 뭐 문제 풀어오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실 이게 1년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2개월 막 타이트하게 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아이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런 걸 받고 치사하게 문제를 내냐? 이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진짜 치사한 문제들 너무 많아요. 거기에 현혹 당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치사한 거는 떨어진 게 치사한 거예요.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격하십시오. 예. 자, 3번입니다. 예. 관리계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관리규칙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요거 썼는데 다 이 범위에서 나오잖아요. 화살표의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핵심을 잡고 있어요. 핵심. 자, 그다음에 4번 관리계약 개정. 요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방 결정 절차 뭐 이런 거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예, 19번 주택법령을 위반한 게 뭐냐. 이런 이제 사례 문제는 오히려 이제 쉬워요. 이런 사례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사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1번 보시면 공구별 입주예요. 공구별 입주 아까 얘기도 봤지만 처음에 입주했다가 나중에 구성할 때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거. 포인트는
다시 구성해야 된다. 그 다시. 자, 2번은요, 예, 뭐 어렵지 않고요. 과반수를 하니까. 예, 3번도 어렵죠. 4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임시회의 소집 요청을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요. 회장이 안 하면 이사가 하면 돼요. 이사가 대행하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인데 지금은 4번 지금 보면 한 달 뭐 걸렸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자, 20번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금고 이상의 형인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3, 4, 5에서 금고 이상의 뭐예요? 집행유예예요? 실형이에요? 실형입니다. 5년 기다리는 건. 집행유예는 그 기간만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뭐, 우리 이제 13회 때, 14회 때, 또 16회 때 이렇게 계속 나온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댓글 얘기도 하고. 다 요 범위에서 답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쭉 보는데 얘는 모르면 안 되고 또 바꿔 얘기하면 얘는 제가 정리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뭐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봅니다. 아, 금고 요 실형이냐 유예냐 유예 그런 그 기간 그럼 뭐 이렇게 예, 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번 선관인데요. 요건 이제 한번 나왔었어요. 뭐 요건 단편적인 거라 잘 틀리지 않습니다. 5명 이상 9명 이하고요. 500세 미만은 3명 이상이에요. 이런 건 잘 틀리지 않아요.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 못 풀진 않아요. 1번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배우시면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 관리단이 하자부수 요구권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잘 모르고 필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가서 무척 중요하게 한참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얘기 안 하는 건 반드시 필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선 계획이나 하자부수는 적지 않잖아요. 예, 지겹게 적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그거를 단편 공부해서는 안 돼요. 쫙 입주 대표에 그러면 쫙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자보수 그러면 쫙 장기선 계획 쫙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2번 보시면 비용 지출을 예, 이렇게 예, 수반이 되잖아요. 비용 지출되면 무조건 1원이라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받아야 돼. 안 받는 거 없어요. 돈 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돈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독자적 이름 잘못되어 있고. 자, 부당하게 개입해서 안 되죠. 권한이 있다. 이거 3번은 무조건 잘못되어 있고. 4번. 이제 리모델링이든 관리계약 만들 때 옆단지를 해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는 그 총괄권을 가져요. 입대 의결받고 갖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 업무는 제일 첫 번째가 공용대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라고 법에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3번. 윤리 운영 교육. 이건 이제 그냥 테마로 이렇게만 딱 정리해 두시면 그냥 답은 다 나와요. 10일 전까지 통보는 모든 교육이 다 10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교육은.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다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뭐 장기선 교육이든 뭐 주택관리사 교육이든 뭐 어떤 교육든 다 10일 전 통보예요. 자, 24번이요. 운영윤리 교육. 이거 매년 한다 그랬죠? 근데 5번 보니까 2년 걸렸네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5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테마 있게 할까요? 예. 자,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고, 이제, 예상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요. 사용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예. 뭐, 3번에 피선거권,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2번도 같은 문제고, 뭐, 3번,
리모델링 동의는 사용자는 안 합니다. 예, 입주자가 하죠. 리모델링도 해당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올해 중요하게. 뭐 오늘 합니다. 오늘 있다가 리모델링. 행위가 리모델링. 자, 4번. 예, 동의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거. 장기순 충당금, 과반 소멸동의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쓰지 않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순 계획, 장기순 충당금. 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2번. 장기순 계획 3년 되기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는, 예,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등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제 장기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3년 전에 조정하려면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그쵸? 장기순 계획은 입주자입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 이거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관리 계약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 뭐 2번 잘할 수 있고, 3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 그런데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 잘못돼 있죠? 누가 제안한다고요? 사업 주체 최초는. 자, 6번 보시면 이제 관리 계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 뭐 이 기업번의 관리 주체 동의,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뭐 운영비, 또 이 자체 관리 기구, 뭐 질서 문란자 조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거기 보시면 비읍번에 이런 승강기 운영 기준 얼마예요? 이거 입주자 대표가 한다 그랬죠. 또 무단 점유행위 방지 이건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차장에 보니까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뭐 수박 내놓고 장사를 한다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관리 주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비읍번은 입대 의결상, 시읍번은 관리 주체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 관리 계약이다 옳은 건. 예. 지금까지 내용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뭐 2번 보시면 준칙은 시장구수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죠. 또 3번 질문 이런 거에 혼동되시면 안 돼요. 최초의 관리 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정하는 게 아니죠. 제안하는 거죠. 예, 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누가 만들었어요?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열람하겠다 그러면 예, 그러고 응하시면 돼요. 5번은 맞습니다. 자, 관리계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2번에 보시면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어디에서 정해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관리계약 준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이렇게 타켓형 문제예요. 이런 거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관리계약 준칙에 있는 26, 7가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비슷한 거를 잘 구분해 두시면 답은 나옵니다. 자, 111페이지요. 입주자 대표의 성격이다. 옳지 않은 것. 예, 3번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죠. 그건 관리 단위예요. 자, 10번 보시면 결격 사유. 그 4번 보시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순 충당금은 3개월이잖아요. 그죠? 11번, 예, 이제, 요런 지문을 이제 잘 정의하셔야 돼요. 예, 동별대표에서 선거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1번, 입주자 등은 회장감사 동별대표자. 그죠? 선관위를 구성한다. 그 포인트인 거예요. 회장감사 동별대표자 구성한다. 자, 2번, 예, 5명 이상, 9명 이하죠. 500세 미만 3명. 그 다음에 그, 우연,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2번은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사퇴했다고 그래서 선관위를 못하느냐 평생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퇴한 임기만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되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그 저기 뭐죠 그 정오표를 한번 잠깐 보십니다. 요건 이제 보고 가셔야 되고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서 112페이지에 11번 거기 옆에 보시면 이제 삭제하고 뭐라 그래요? 사퇴한 사람이 아니라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에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자,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정확히 이제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선관위. 자기 이제 봉사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동별 대표자다가 A씨 안 해. 그리고 사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관위 할수 있어요? 못해요? 그 규정대로 하면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1년 뒤에, 어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사퇴할 당시에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동별 대표자 임기 2년으로 하니까 2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동안만 선관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2년 지나고 나서는 할수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한번 사퇴했다고 평생 선관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사퇴할 당시에 임기가 끝나지 않으면 선관위가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수정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정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몇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수정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냐면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선관위에 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3번 질문 한번 보시면 똑같은 형태인데 뭐 5명, 9명 이렇게 하고 후보자, 배우자, 뭐 직계존 비속 뭐 이런 사람 하고 동별대표자 및 선관위 의원이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이 아니라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 사유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네, 그 얘기예요, 이거. 그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 2번은 3번은 이렇게 소속 직원 한 명은 300세대예요, 500세대예요. 500세대죠? 11번에 3번. 예. 수정은 이따 쉬는 시간에 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12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5번 보시면 임기가 2년인 건 동별 대표자지 임원이 아니죠?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입대 구성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번을 보시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벌금. 업무와 관련성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5년은 맞죠?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지문이 이렇게 옳은 것은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옳은 것은인데 지문이 길다.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쉽게 답안 나옵니다. 아는 내용도 그래요. 이것도 풀어보면 1번.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 5명 이상 아니죠? 4명 이상이죠? 2번, 계속해서 6개월 입주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6개월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자 보통평 등 직접 편성을 통해 선출한다. 맞는데? 어디 잘못된 데 있어요? 예, 등자가 빠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입주자 등 혹은 입주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입주자 등 그럼 이제 사용자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는 것하고 문제 푸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한 번, 입주자 등한번 나와요. 어쨌든 입주자 등이 뽑는다. 여기 있잖아요. 입주자 등이 뽑는 거지. 입주자 가 뽑는 게 아니에요. 대신 자격 요건만 입주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한 번씩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걸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탁, 이게 가시덤불로 인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하실 수 있고. 5번 보시면 연임이 아니에요. 중임입니다. 연임이 아니에요. 연임과 중임은 다르죠. 연임은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중임은 쉬었다 할 수도 있는 거.
연임이 아니고 중임이다. 14번 입자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6개월 이내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 하죠.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선임해야 되고 뭐 1, 2번 바뀌어 있고 관리방법 결정은 예, 요렇게 하죠. 3번이 옳게 돼 있네요. 예. 14일 이내 회의 소집하는 건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임시회의 소집. 자, 5번 보시면, 회장 2인 이상의 이사죠. 3인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승강기 얼마요? 라고 하는 입대 구성 과반수를 한다 그랬죠? 2번 정리할 수 있고요. 16번 문제 잠깐 보시면 구성에 관한 이야기다 해놓고 동별대표자 3번의 임기는 어디서 정해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딱 이렇게 포인트 있게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그런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그래서 이건 미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답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17번 그 3번 지문은 보셨죠. 사퇴할 당시에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선관위 직원 한 명 쓸 수 있는데 모든 아파트에 쓰는 건 아니죠. 500세대 이상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18번에 1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지문. 이제 임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회장 감사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네, 잘못되어 있고. 2번, 선관위 구성 운영. 국토교통부를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관위의 업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건 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에 있다면 알아요. 이렇게 이것도 알죠. 업무 범위. 이번에 업무 범위 뭐예요? 회장은 대표하고 이사는 대행하고 감사는 감사한다. 그게 업무 범위예요. 그러나 선관위 구성은 아는데 선관위의 운영, 업무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건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관리규약. 자, 예. 그다음에 그럼 18번에 3번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제는 이거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붙어야 되는데. 그죠? 예, 좋습니다. 자, 4번도 틀렸죠. 500 안 붙어 있으니까. 예. 5번처럼 선거 지원은 모든 아파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9번에 관리 방법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19번에 관리 방법 결정은 전체 입주자든 과반수로 하는 거죠. 입대 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예. 자, 그 다음에 20번 관리사무소장의 해임, 재선임, 뭐 이건 예전에 나왔는데,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입자대표회의는 30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보셨는데, 관리규약 보셨는데, 뭐 관리규약은 뭐 좀 쉽게 할 수 있고, 입자대표회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뼈대를 먼저 잡으셔야지 문제 풉니다. 그 이유는 지문이 워낙 길어서 이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대를 잡고 문제를 풉니다. 자, 좀 쉬셨다가 이제 올해 이슈 될 수 있는 두 가지 주거 이론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요 부분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운 거니까. 그죠? 예, 잠시 쉬겠습니다.